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온 것 중에서 선생님 최근에 경찰 기출을 풀어보니까 이 경찰 기출이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경찰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시험이 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2012년 3월달에 이제 경찰 시험이 처음 도입됐는데 경찰의 한국사가 처음 도입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문제도 좀 지저분하고. 특히 이제 경찰 고유의 그 빡세형 문제 있죠. 개수고론 문제.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경찰 시험은 범위를 대부분 잘 지켜요. 잘 지키는 편인데 좀 이렇게 문제 스타일이 좀 지저분한 거죠. 이 개수고론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말장난도 좀 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일행 문제,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 문제로 점수 잘 나오는 친구들도 경찰 문제만 풀면 뭐 80점 못 넘는 사람들이 허다했었어요. 근데 경찰 시험이 이제 지금까지 거의 만으로 8년, 9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만으로 8년 동안 치면서 점점 이제 진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2017년 이후에는 빡세형 문제, 개수고론 문제가 이제 지금 2년 반 동안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건 이제 앞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 말장난 치는 것도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제가 주목하는 건 2018년 3차, 2018년 3차, 2019년 1, 2차. 요세 번을 보면 경찰 시험이 요즘에 문제를 굉장히 잘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옛날에 이제 그런 소문이 파다했잖아요. 그 전에 합격생들을 모아서 이제 그 경찰 합격생들한테 문제 내게 한다. 뭐 그런 소문이 파다했었었는데, 뭐 실제로 저는 뭐 근무하는 애들한테 그때 불려갔던 애들한테 그 비슷한 이야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뭐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경찰 한국사 문제가 꼭꼭한 문제 정도는 삑사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문제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2018년 3차, 2019년 1차, 2차는 문제 오류가 전혀 없어요. 제가 봐도 퀄리티가 괜찮고 범위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국가고시센터처럼 약간 이제 그 추론 문제, 해석 문제, 약간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 또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농지개혁 관련 문제, 그다음 재원헌법 관련 문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청산리 대처, 그다음에 이제 고또그아 봉오동 전투죠.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였지? 아, 동학 문제. 그런 문제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제 엄청 잘된다. 어쩌면 국가고시센터보다 문제 퀄리티가 더 좋다 이런 생각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 준비생들도 이제 옛날 경찰 기출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오히려 경찰 준비생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국가고시센터 기출 문제를 더 주목해 봐야 될것 같아요. 문제 굉장히 지금 잘 내고 있어요. 그리고 범위를 국가고시센터의 경우에는 가끔씩 이제 범위를 삐져나가거든요.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를 삐져나가는데, 경찰은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를 정확하게 지켜요. 그러면서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문제를 지금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 준비생들도, 강사들이나 학원들은 안 변하거든요. 강사들이나 학원들은 기존 관성대로 가르치고 모의고사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내고 그래요. 저는 경찰 준비생들은 경찰 학원에서 내는 모의고사 안 푸는 게 그 승리의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경찰 준비생들은 국가고시센터에서 나온 기출 문제 풀어봐야 될것 같고 오히려 9급 일행 쪽 모의고사 풀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래요. 답변 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